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앞으로도 초전도 선재나 초전도 물질, 근본적인 초전도 현상을 상온 가까이 혹은 상온 위쪽에서도 초전도 임계 전이 온도가 있어서 상온에서도 초전도가 발현되는 그런 물질이 또 합성되고 발견될 수 있으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굳이 상온이 아니더라도 액체 질소에서 구동되는 고온 초전도 물질에서도 좀 더 나은 선재와 자석을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많은 연구진과 또 세상에서 초전도 모터나 또는 다음 모빌리티에 활용하면서 우리 세상을 좀 더 바꿔주는 그런 미래가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김기훈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여러분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눈이 오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이렇게 앉아서 즐거운 과학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기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초전도 이야기입니다. 2023년 여름에 우리 무더위만큼이나 더 뜨거웠던 이야기로 초전도체 LK99 이야기로 우리나라가 한껏 더욱더 뜨거웠습니다. 7월 달에 발견된 한국 학자들이 보고한 이 상온 초전도체 LK99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흥분하게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 학자들, 저희 또 연구 그룹 우리나라 학자들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 LK99가 우리 세상을 바꾸어줄 상온 초전도체인지 뜨겁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11월에 LK99의 검증위의 결론은 저도 참여한 바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린 이렇게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상온 초전도체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 아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 진위를 매우 궁금해하실 거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또 이 상온 초전도체 물질에 대해서 주식 투자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학자적으로 이제 답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초전도가 생성되었는지 잠시 초전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늘 약 25분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초전도가 1911년 네덜란드의 학자 캐멜리 오네스가 사실은 액화헬륨, 그러니까 냉동기를 처음 만들어서 액체헬륨을 처음으로 제조에 성공한 뒤로 첫 번째 해본 실험에서 기인됩니다. 상온에서 빨간색으로 우리가 온도계에서 썼던 수은, 원소 번호 80번인데요. 액체이죠, 상온에서는요. 그래서 이 액체를 액체헬륨에 담궈보고 저항을 잽니다. 저항을 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의 차이를 잽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수은의 저항이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서 점점점 낮아져 가는데 어느 순간에 저항이 다음과 같이 뚝 떨어져서 정말 0에 수렴한 값이 됩니다. 아주 작죠. 이 온도가 여기는 4.2 켈빈이라는 단위로 쓰여 있습니다. 켈빈은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단위로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 온도로 따지면은 거기다가 273을 섭씨 온도에 더하면 됩니다. 이 온도는 영하로 269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69 정도 되고요. 273을 더하면 약 4켈빈이 되는 거죠. 이 4켈빈의 온도에서 갑자기 저항이 사라집니다. 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1911년 정도 되고요. 이분은 1913년에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주요 공로는 초전도 발견이 아니라 헬륨 액화기를 제조한 공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많은 발전과 연구를 거듭해서 많은 초전도 물질을 발견해냅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액체 헬륨 온도에서 수은에서 발견된 이후로 원소, 철, 또 나이오빔을 결합한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두 가지 결합한 그런 화합물에서 점차 임계 온도, 초전도가
발생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1910년에서 70년, 거의 60년 동안 인류는 약 20켈빈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가면서 초전도 현상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은 사실 액체 헬륨에 담그면 모두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만 액체 헬륨 온도를 유지하고 발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다가 그렇게 20켈빈에서 남은 게 60년 걸리다가 갑자기 86년 전에 이 구리에다가 산소가 결합된 구리 산화물 그리고 랜테늄, 베륨이라고 하는 네 개의 원소가 합쳐진 이런 화합물에서 갑자기 40켈빈에 가까운 온도의 임계 온도가 나타납니다. 이듬해 놀랍게도 구리산화물에서 40켈빈 정도에 발견된 온도가 77켈빈으로 갑자기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란타늄의 이트륨만 집어넣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온 초전도체와 고온 초전도체의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온 초전도체를 우리가 통칭해서는 약 60년 정도 20켈빈에 남아있던 그런 시기에 발견된 초전도체를 우리가 보통 저온 초전도체라고 하고요. 1986년에 발견된 이러한 부분에 77켈빈까지 넘어서고 최고 135켈빈까지 올라가고 고압을 가하면 155켈빈까지 올라가는 이런 빨간색의 흐름 이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액체 질소 온도가 77켈빈이니까요. 그 위상에서 나온 초전도체를 보통 우리가 고온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저온 초전도체와 고온 초전도체가 우리가 지금 초전도체를 가지고 있는 양대 산맥의 어떤 큰 흐름입니다. 이 저온 초전도체 물질은 이 마티라스라는 분이 거의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거의 천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한 개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분의 연구 결과로 거의 천여 개를 발견하고 이분이 당시에 응지물질에서 제일 유명한 버클리 프라이즈를 받았고 본인은 또 나중에 후학을 위해서 마티아스 프라이즈를 만들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부분을 한번 아까 바이러스처럼 더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이렇게 구리산화물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스위스의 베르누스 뮬러라는 학자인데요. 이렇게 구리산화물에서 발견하자마자 1년 뒤에 노벨상을 주었습니다. 얼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임팩트를 줬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듬해 액체질소 이상으로 초전도를 올린 임계 온도를 올린 대만계 미국 물리학자 폴 추란 분한테는 다시 마티아스 프라이즈를 노벨상 다음 가는 그런 상을 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질소 이상의 초전도의 첫 번째 물질이고 이트륨, 바륨, 카파 옥사이드 이 YBCO라는 물질입니다. 이따가 제가 YBCO 물질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온 초전도체 발견과 더불어서 또 다른 역사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바로 저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한 BCS 이론입니다. 바딘, 쿠퍼, 슈리퍼라는 사람이 이 57년에 이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7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현상 자체, 이 이론 자체를 학자들은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의 핵심을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전자 하나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아이온이, 음이온인 전자가 가까이 오니 양이온인 아이온이 움직여서 전자를 가까이 오는 것만큼 같이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전자의 다른 전자 가까이 양이온의 플러스 흐름을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다시 다른 전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격자의 진동과 함께 두 개의 쌍을 이루어서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의 스핀도 없어지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없어지고 안정적 상태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쿠퍼쌍이라고 하는데요. 이 쿠퍼쌍이 이루어지면 놀랍게도 보통 전자 하나가 격자하고 부딪히면서 생겼던 저항이 사라지는 것이죠. 두 개가 합이되어서 저항이 사라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좋은 초전도 현상을 잘 기술하는 이론을 이렇게 정립한 것은 모두 양자역학을 발전시켜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제 40켈빈 이상의 구리산화물에 그러면 고온 초전도 현상은 우리가 이 격자 진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현재 저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조드릴 부분은 이와 같이 초전도 현상에 대한 BCS 이론이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양자역학의 발전과 함께 저항이 사라진 듯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현상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전도 관련 노벨상이 이미 수여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6개국 관련된 기술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1S, 그다음 BCS 이론, 그다음 고온초전도 최초 발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터널링을 발견한 분이 73년에 받았는데, 요즘 여러분 양자 컴퓨터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원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 양자 터널링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2종 초전도라고 이따가 말씀드릴 현상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초전도 현상이 앞으로 초전도 현상이 또 발견된다면 또 노벨상을 수상할 것이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초전도가 우리한테 꿈의 성질인지 오늘 핵심 성질을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 완전 전도가 일어납니다. 완전 전도라는 것은 저항의 역수니까 저항이 정말 지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도체, 반도체, 금속 다 들어보셨죠?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무처럼. 반도체는 보통 우리가 전기가 적당히 통하해서 저항이 약 수십 킬로 오음, 오미라는 단위를 쓰고 또 수오음 정도까지 그 반도체입니다. 근데 금속, 금속 구리선 그리고 금, 은 등은 상온에서 아주 작은 저항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선으로 쓰는 것이지요. 아주 온도가 저항이 낮고 또 저렴하기 때문에 그중 대표적으로 쓰는 구리가 상온에서 저항이 얼마일까요? 여기 써진 대로 약 10마이크로옴 정도입니다. 10마이크로옴은 얼마냐면 0.0001, 0이 4개 그리고 5번째 1이 나옵니다. 정말 작죠. 거의 0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온은 상온에서는 조금 더 구리보다 저항이 크지만 임기온도 아래에 가면 정말 저항이 0이 됩니다. 얼만큼 0이냐면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작습니다. 10의 몇 승일까요? 마이너스 9승. 0이 8개 그리고 1이 9번째 나오거나 심지어는 11개 그러면 피코옴이 되고요. 0이 8개면 나노옴이라고 부릅니다. 피코옴, 나노옴도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측정된 양입니다. 정말 지루입니다. 자, 이렇게 지루가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가 기대되는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저항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만 전압을 주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도선의 전류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전류가 그 값을 유지하면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류가 무한히 계속 흐르고 있으면 더 이상 밀어줄 수가 필요가 없겠죠. 힘을 더 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전류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압을 한 번만 밀어주면 계속 흐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온에서 구리선은 저항이 비록 작지만 가장 작은 금속이지만 여전히 열 손실이 납니다. 열 손실은 우리가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전류 제곱과 저항의 곱이 됩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약 30와트 퍼 미터, 즉 1미터의 구리선당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류를 흘려주면 30와트 정도의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초전도는 정말로 열 손실이 없습니다. 자,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초전도선 임기온도 아래로 낮추는 게 그러나 우리한테 숙제입니다. 저항이 정말이고 열 손실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낮출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는 에너지 소모가 더 필요 없고 에너지를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초능력자이죠. 초전도선은 초전류를 흘릴 수 있는 초전력 물질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 초전도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전도선으로 우리가 도선을 바꾼다면 어떤 현실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는 송전에서 가장 수십 킬로볼트로 볼티지를 승합시켜서 우리의 에너지를 발전을 한 다음에 집집마다 보내서 다시 배선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18만 5천 기가와트라는 송전 손실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송전 손실을 주는 제일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송전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은 얼마 정도 되냐면 1기가와트 정도로 생성하는 원전을 21개를 만들어서 1년 내내 가동해야 할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양이죠. 손해액만 해도 1조 7천억이 연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 금방 상상할 수 있죠. 초전도선은 바로 우리한테 에너지 혁명을 가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는 CO2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 한 방으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70년대 발견시켰던 그런 나이오비움 타이타늄이라는 이런 합금을 통해서 좋은 초연대선을 합성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큰 두께의 구리톤 도선으로 흘릴 수 있는 수십 킬로암페어 전류량을 이렇게 얇은 10분의 1의 단면으로도 충분히 흘릴 수가 있습니다. 단 단점은 여전히 액체 헬륨 온도로 낮춰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비록 온도로 낮출 수만 있다면, 그런 기술만 있다면 초전도 선제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많은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응용 초전도 선제에서 아주 그 능력이 알려진 한순영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 800kV 송전선 케이블이 125m의 볼륨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초전도 선제로 바꾸면 약 5m의 작은 볼륨으로, 아주 소형 볼륨으로 대전력을 볼 수 있는 송전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신갈 흥덕 구간에서 많은 전류를 소모한 이런 송전선 케이블을 1km를 액체 실수로 쿨링을 하고 고온 초전도체의 물질인 가돌륨 바륨 카퍼옥사이드 송전선을 상용화시켜서 처음으로 액체 실수로 쿨링을 해서 이 송전선을 리플레이스, 즉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의 154kV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시킨 첫 번째 나라가 어디라고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 송전선 선제 응용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이고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전류를 할 수 있는 거를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주 큰 자석도 작게 만들어서 아주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를 많이 내는 걸 코일로 꼬아주면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자기장을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아주 큰 전류로 고자기장을 쓸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초전 자석과 모터 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이 높아지는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우리 병원에서 일상에 쓰고 있는 MRI 자석입니다. 이제 MRI 자석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액체 헬륨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1테슬라에서 3테슬라 정도가 MRI 자석의 크기입니다.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이 3테슬라로 채용하고 또 5테슬라, 7테슬라로 MRI 자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테슬라, 2테슬라 올릴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뇌의 피질 등이 선명하게 보여서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이 영상의 선명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고 조만간에 펼쳐질 미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전도 선제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초전도는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동시에 고온 초전도 선제도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고온 초전도 선제는 2010년대 이후에 이미 우리가 양산을 해서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흥덕 신갈 구간의 얘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서남해의 2세대 YBCO라는 초전도 선제들을 활용한 기술이고 이건 액체 실수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고온 초전도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더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성질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도선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에 이렇게 코일 형태로 만들어서 자석을 가까이 대면 마이클 파라데이가 만든 원리, 발견한 원리대로 내부의 자석의 자기력선을 반대로 하려는 자기력선이 스스로 생겨납니다. 그 말은 유도기전력이라고,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생겨서 내부로 들어온 자기력선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엄지손가락이 자기력선이면 전류의 방향이 생겨서 자기력선을 반대로 하려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자석을 자주 옮겨주면 코일만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발전기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의 원리를 준 파라데이 법칙을 초전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초전도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냉각시킵니다. 초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를 자기장에 가까이 합니다. 자, 초전도의 자기장이 되면 초전도는 마음껏 전류를 저항 없이 초전류를 흘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가까우니까 역시 파라데이가 가르쳐준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내부의 자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류를 흘려야죠. 그래서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내부로 이렇게 자기력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전류는 마음껏 흘릴 수 있고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온 자기장만큼 반대방향으로 자기가 자화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두 개를 합쳐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장의 선이 자기 내부로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기력선을 밀쳐내는 것이죠. 이게 무슨 현상이다? 마이스너 효과다라는 것이죠. 자, 많이 들어보신 마이스너 효과는 바로 절대로 자기력선이 자기 내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자기력선이 밀쳐내는 이 자기 이 마이스너 효과를 한번 여기서 체험해보는 게 저희의 이 목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네, 여기 제가 물리학만이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절제할 수 없는, 그리고 김태훈 우리 AI 전문가시지만 제가 우리 김광탁 대학원 박사과정과 함께 액체수를 담아와서 단 한 시간 만에 교육으로 이걸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액체질소를 비커에 담고 있습니다. 액체질소는 77켈빈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지금 상온의 온도가 이 액체질소한테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는 액체질소에 YBCO 물질을 담궜습니다. 자, 이 초전도 물질은 이제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17켈빈의 온도화 되겠습니다. 자, 아까 YBCO가 임계 온도가 얼마였죠? 90켈빈. 자, 90켈빈 아래로 내려갑니다. 초전도 현상이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껏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자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지면 안 됩니다, 안전상. 하지만 자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석 어레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자님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단지 찍게만 짚고 못하는 것인데, 자, 올립니다. 자, 떨지 마시고. 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있는 거는 거시적인 양자 현상입니다. 오직 물리만이 거시적인 양자 현상을 테이블 위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비록 시간은 부족하지만 시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쿨다운. 연습할 땐 이러지 않았는데. 네. 연습은 예. 딱 한 번만 해서 이렇습니다. 다시 쿨다운 시키고요. 다음 묘기, 다음 매직을 보여주시죠. 참고로 김태훈 이 조교님은 진행자이시지만 저희가 간단히 한 시간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 드디어 슬립백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장님보다 더 슬립백 잘하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자기부양을 하실 수 있음을 이제 아셨죠? 이게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이스너 효과는 이렇게 밀쳐내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밀쳐내는 것만큼은 마이스너 효과가 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조금만 보셨으면 알겠지만 레일 위에서 같은 자리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밀쳐냈다면 레일 밖으로 튀쳐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거의 답이 바로 이종 초전도에 있습니다. 자, 이종 초전도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 초전도는 자기장 안에서 물질을 냉각시키면 이렇게 혼합 상태라는 것이 생깁니다. 혼합 상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기장 내에서 물질을 냉각시키면 자기광 영상이 보여주듯이 초록색은 초전도 액체이고 하얀색은 사실은 초전도가 아닌 보통 금속 영역이 같이 존재한 상태입니다. 이게 혼합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초전도체는 이종 초전도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금속이 되는 영역에는 전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초전도와 함께 초전도 영역이 공존하는 그런 혼합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냐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 초전도 주변에 이렇게 보통 금속의 영역을 위에서 들여다보면은 보통 금속의 자기력선이 통과된 영역이 있고 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초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거를 초전류 소용돌이, 초전류 볼텍스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이런 소용돌이가 생기고 나는 것이 이종 초전도의 특징이고 여기 말씀 방금 보여드린 YB쇼라는 물질은 이종 초전도체입니다. 자, 이종 초전도체를 이렇게 연구제석 위에 띄워서 알리게 되면 올리게 되면요, 사실은 이렇게 생깁니다. 자석선이 있겠죠?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석이 반대쪽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금속이 되는 곳에 크게 자기력선이 통과되는 구역이 있고요. 그 주변에서 소용돌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게 되면은 자기력선이 통과된 게 우리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자기력선을 통과된 유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원래 자기작전의 중구역에서 내부의 NS가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종초전도체는 청력과 함께 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력은 초전류, 양자현상인 초전류와 함께 생기기 때문에 이래서 이 자기력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지하는 성질 때문에 청력과 인력이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청력만 있다면 밀쳐냈겠지만 그 인력의 힘으로 밀쳐내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자속 고정, 자기력선 다발 고정이라고 하고 초전도 현상이 다 양자 현상이고 양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자 잠금이라는 얘기라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명확히 자기부상 열차나 초전도 모터의 원리가 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초전도 선을 좋은 초전도세지만 기차 밑바닥에 깔고 냉각기로 액체륨으로 온도를 낮춰서 초전도 전류를 흐르게 해서 높은 자기부상충에서 시속 700km에 가까운 스피드로 만든 신칸센이 제작되어서 JR 도카이선에 동경과 오사카선에 이렇게 건설되어서 지금 열심히 완성을 하게 제작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어쩌면 아쉽지만 앞으로도 할 일을 주는 것이지만 4켈빈에 구동하는 전기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과제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여러분 에어택시 도심 항공이동체 Urban Air Mobility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힘이 센 초전도 자석을 필요로 합니다. 약 3테슬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테슬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액체 수소 20켈빈 온도로 냉각을 시켜서 초전도 자석을 쓰려고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UAM이라는 것도 초전도 자석을 써서 우리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생활권에서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유럽 강입자 가속기의 27km의 큰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난 2013년에 아주 무거운 입자를 가속시켜서 충돌 실험 통해서 힉스 보조라는 게 우주 초기에 필요한 입자라는 걸 밝혀서 노벨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 핵심 기술에는 이렇게 거대한 8테슬라의 자기장이 수백 개가 들어서 약 만 암페어 전류를 저항 손실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을 마음껏 경로를 이렇게 조절해서 충돌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쓰고 있고요. 또 지금 개발되고 있는 프랑스 남부에서의 핵융합로에는 수만도의 플라즈마, 태양빛과 같은 온도를 가두기 위해서 거대 자기장을 쓰는 이런 초전도 자석을 쓰는 것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저장링으로 활용하고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전도 기술이 비록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자, 그런데 왜 하필 상온을 했는지 이제 좀 답이 나오셨죠? 이렇게 쓰고 있고 필요한데 거대 냉각기가 필요하고 여전히 냉각을 위해서 많은 진공기술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자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상온에서 2023년 봄에 랑가디아젠 학자가 루테튬 하이드로젠 나이트로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초전도를 보고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봄에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기압은 1바고요. 10의 5승 파스칼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초전도 현상을 본 거는 약 10킬로바, 즉 대기압의 만 배 정도 압을 가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들어가 있는 수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과를 재현하는 것은 곧 상온 초전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됐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켄 창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2023년 이번 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7월에 아쉽게 네이처에서 이 논문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엄밀하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노벨상을 내년에 줘야 할지도 모르지만 검증되고 재현되어야만 줄 수 있는 것이죠. 얼만큼 초전도의 상온 초전도가 가까운지 여러분들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드리면 학자들은 아직도 이분이 발견한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전도의 역사를 한 번만 더 되짚어보면 좋은 초전도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는데 노란색의 트레이스로 70년 정도가 걸렸고요. 고온 초는 86년에서 지금도 발전돼서 155켈빈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뒤로 우리 철계 화합물에서는 역시 55켈빈, 2006년 정도부터 발전해서 약 100켈빈 정도까지 다다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수소 화합물에서 H2S에서 155기가파스칼, 란타임 H10에서 170기가파스칼 초전도가 되어서 이 논문이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록은 비록 170기가파스칼이지만 수소 화합물이 많은 수소가 있는 쪽에서 250켈빈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랑가디아즈라는 사람이 드디어 상온에서 카본 설포 하이드로젠을 270기가파스에서 발견했다는 논문과 루테튠 HN에서 약 만 바에서 발견했다는 논문이 곧바로 2019년과 2023년에 발표된 것이죠. 아쉽게도 두 편이 네이처에서 철회되어 있습니다. 철회된 이유는 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그룹만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쉽지만 얼마나 초수소 화합물이 초전도를 보여주는 곳에서 이제 상온 근처에 가까이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들이 지금 얼만큼 우리가 초전도 기술을 상용화하는 중에 상온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또 학자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발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초전도에 대한 간략한 짧은 시간 동안 초전도가 만든 미래를 여러분께 예측드리면서 얼마나 몇 년 뒤에 이 예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초전도가 만든 미래와 노벨상을 예측하면서 제가 이 강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만간에 노벨상 영순위는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되면 곧바로 다음에 주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온 초전도 이론은 아직도 정립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이론을 정립하는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양자 컴퓨터가 IBM과 구글에서 초전도 기술을 통해서 양자 터널을 기술해서 사용해서 이용되고 있고 1000큐빗이 발표되어 있었죠. 조만간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여태 계산하지 못했던 어떤 컴퓨팅 현상들 그리고 많은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핵융합도 아주 가열차게 연구 개발이 되어서 프랑스 남부에서 크게 개발이 되어서 핵융합이 곧 성공화돼서 상용화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더 가까이에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 이동체도 저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개발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미 미국에서는 양성자 가속기에 높은 자기장을 써서 이제 우리 몸에 조사를 해서 암을 간단히 치료하는데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기술이 가까이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까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도전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올해 이러한 발견들에 대해서 많이 고무되어 있어서 이제 초전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비록 100년 정도 된 것이 긴 시간이지만 과학사에서 100년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연과학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서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우리 양자 문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벨상 영순위 상온초전도 발견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합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전적으로 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계산하는 아까 모든 현상들이 있었지만 계산과학에서도 물질의 특성을 하는데 계산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빠르게 발전되면서 인프라스트럭처, 헬륨 냉각기도 여전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같이 뛰어난 이 자리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있는 학생들과 또 그걸 학생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여서 지혜를 이렇게 논해야 되겠죠. 학회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한 노력들이 합쳐지면 결국 이게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이언스라는 말로써 또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강연 들려주신 김기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 다들 관심이 없으실 수가 없는 주제였고요. 또 중간에 또 멋있는 분이 나와서 신기한 걸 보여주셔서 기억에 남네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마법사가 그런... 되셨어요. 초능력을 보이셨어. 그런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김경 교수님과 김광탁 연구원님이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네, 저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전도체 인터뷰하신 영상 찾아보면 교수님이랑 연구원님 나오신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에도 사전 질문이 있기 때문에요. 교수님께는 어떤 사전 질문이 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느 부분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제작하기에 어느 부분이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정은선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걸 답을 하면 제가 아마 노벨상 탔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제가 답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BCS 초전도가 격자 진동에 의해서 두 개의 쿠퍼쌍을 만드는 원리를 제공했다는 거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사실은 BCS 초전도체가 이 격자 진동에 의해서 약 온도가 47분 이상을 잘 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격자 진동 에너지가 약 300켈빈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대략 그 격자 진동 에너지에 비례해서 최고 40켈빈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자 두 개가 쌍을 이루려면 격자 진동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그게 1000켈빈 정도로 된다면 훨씬 더 이 안정화되게 쿠퍼쌍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열적 요동을 이기면서 양자 현상을 이룩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격자 진동 에너지의 미커니즘은 약 40켈빈입니다. 근데 왜 수소 화합물은 300켈빈 넘어선다고 예측이 돼 있고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수소화합물이 아주 가벼워서 격자 진동 에너지가 높아서입니다. 따라서 그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S 초전도라면 격자 진동 에너지가 그렇게 수소화합물에서 관측돼서 상온 이상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의 예측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고온 초전도체는 격자 진동이 아닌 스핀 진동이라는 것이 이 전자 두 개를 쿠퍼쌍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스핀 진동 에너지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고온 초전도체가 전이 온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된다면 좀 더 상온에 가까운 것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고 원리적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물질에서 네 개가 합쳐질지 두 개가 합쳐질지 수소가 들어갈지에서 완벽하게 상온은 도달하지 못한 거지만 압력을 가하거나 를 통해서 상온 가까이에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네, 현재 다 이해를 하시다니 너무 뛰어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는 현실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교수님께서 아직 노벨상을 받으시진 못하셨지만 아직도 날짜가 남아 있죠. 네. 그럼요. 노벨상은 널려 있습니다. 네네네. 다른 어느 분야보다 양자 현상을 통해서 노벨상이 아주 노다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노다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안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정성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초전도체를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활에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오르내렸을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초전도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초전도체가 상온에서도 사용 가능한다면 사회, 경제, 외교 등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정성원님이 네, 해주셨습니다. 정성원 군 왔어요? 네, 정성원 군 왔어요? 아, 소리 질러보세요. 정성원. 네. 네, 엑셀런트 질문이고요. 초전도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이제 답이 되셨죠? 제 강연에서 실현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게 보이셨죠? 다만 아직 상온에는 뚜벅뚜벅 올라가고 있는 게 요 최근의 경향이고요. 상온에서 사용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회, 경제, 외교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바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아니면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아마도 초전도, 상온 초전도체를 몰라서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외교는 상온 초전도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일어날 것 같고, 초전도를 상용하는 나라와 아닌 나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조금 이상한 답이 되나요? 아.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LK99도 보시면 약간 사회적 현상이 됐었죠. 저도 그렇게 완전히 자연과학 쪽의 분야가 이슈가 크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저는 챗GPT에 대한 이제 대중분들의 반응도 그렇지만 LK99도 정말 고무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놀랐고 네. 저희들도 학자들도 굉장히 고무되었고 네. 사실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해석을 잘못했지만 그 노력 자체 그거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래서 학문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긍정적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쪽에 제가 아마 못 드렸던 쪽인 것 같은데 2열에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흔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약간 그 뒤에 지금 일어서신 분 뒤에 사실 아, 그 네, 네, LED로 이렇게 예, 불빛을 이렇게 흔들고 계신 예, 예, 예. 회색 2열 1행 쪽에. 혹시 마이크 전달이 가능하실까요? 그 네, 핸드폰 플래시를 막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 네, 정확히 모르시나요 혹시? 아, 마이크가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아, 됐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초전도체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자기장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자기장의 세기는 K의 D분의 I입니다. 근데 만약 XY 평면 위에 X는 0에 일정한 정류 I1이 흐르는 무한익인 A 도선이 있고 X는 2D에 일정한 전류 I2가 흐르는 무한익인 도선이 있습니다. B도선이 있습니다. A도선과 B도선 사이에 점 C가 있는데 아, 질문이에요. 아, 견해. 네, 제가 펜을 안 가져왔어. 예, 말씀하시죠. 네. 네. A도선과 B 사이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 그래프를 대충 말해보자면 이차함수처럼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그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극대 또는 극소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예. 지금 저를 킬링하시는 거죠? 킬러 문학이시죠? 아니, 근데 걱정 마세요. 여기 자연과학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계셔서
지금 다 천장 보면서 이미 다 계산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조선이 두 개가 있고요, 나란히 있고요. 네. 이게 같은 방향인가 다른 방향인가요? 아, 네, 맞아요. 다른 방향인가요? 다른 방향. 네, 같은 방향이면 이렇게 밀치게 돼 있고요. 네. 같은 방향이면 당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이 전류 방향이면 자기력선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서로 밀겠죠. 네. 근데 다른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당기겠죠.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거에 그 지금 힘을 말씀하셨나요? 가운데 C라는 도선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 가운데 C라는 지점이 있군요. 지점이, 네, 지점이 있죠. 그렇죠. 그 지점은 네. 극소나 극대를 이루는 점이에요. 예. 네. 극소나 극대를 이루는 점인데 이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지점에 자기력선이 네. 이렇게 높이 밀치다가 네. 자기력선이 이렇게 인력으로 당겨야 되니까 아, 바로 네. 이런 지점이 존재합니다. 아, 그래서 네. 거기가 이 기울기상으로는 원점을 통해서 아. 순간적으로 안정화되는데 네. 조금만 밀쳐도 이쪽으로 밀치거나 저쪽으로 밀치거나 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이 일종의면 극대 극소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안정된 지점은 아니고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 반대로 가게 돼 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영인 포텐셜의 영인 지점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해결됐습니다. 아 킬러 문학 일반 물리 킬러 문학 킬러 문학입니다. 예. 어 너무 제가 하나 팁을 더. 근데 드릴까요? 이거는 곰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현장 질문에 마이크 갖다 드리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다 서울대학교 학생분들이신데 그분께 물어보시면 아주 밀착해서 저보다 더 잘 좋은 예,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바로 아, 네. 친절한 열심히 답변. 들었습니다. 예, 친절한 답변 잘 들어야죠. 예, 그러면 또 다음 현장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걸 갖고 계시네요. 막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네. 예. 죄송한데 저 2층 한번 가겠습니다. 2층에 2열의 교수님 저거 보이시죠? 네, 반짝반짝반짝. 네, 패드에 노력 창의적인 노력의 성공입니다. 패드의 불빛이 타타타타타타타 아, 이렇게 예, 바뀝니다. 네. 거의 네 스피닝인 줄 알았어요. 네. 예, 마이크 전달 중입니다. 아, 네. 들리시나요? 네. 예, 잘 들립니다. 제가 아까 그 강연 중에서 저희 그 전력을 송선할 때, 송전할 때 그 도선에다가 초전 조체를 활용해서 전력 손실 전력 없이 송전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전력을 그 긴 도선을 어떻게 냉각시켰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사실 현장을 가보진 못했는데 주변에서 그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 액체 질소는 사실은 소형 냉각기가 요새는 질소 가스를 통해서 냉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소형 냉각기 2km 정도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단열을 합니다. 단열. 왜냐하면 냉각을 해도 주변에 열이 높으면 냉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단열을 해서 진공 파이프로 하고 가운데 부분에 액체 질소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액체 질소를 만들기 위해서 냉각기가 이게 우리가 요즘은 아까 액체 헬륨을 만들어서 냉각기보다 질소 냉각기는 쉽게 비교적 전기를 써서 냉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물론 여기 질소를 만드는데 이 냉각기가 비록 필요하지만 그 냉각기가 질소를 만들어내는 걸 연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질소 안에 소선이 담겨 있고 다만 단열재로 진공으로 이렇게 달 2km 정도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km 구간을 냉각재로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이 구간은 특별히 분당이나 이렇게 큰 도시가 있는 곳이 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 송전선을 많이 넣어야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좁은 공간에다 송전선 캔을 바꿔야 되는데 전력량 늘려야 되는데 볼륨이 너무 이 공간밖에 안 되어서 유일한 답은 초전도선을 바꿔야만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송전선 케이블에 무한정 이렇게
큰 도선에 구리를 하다 보면 볼륨이 많이 필요할 텐데 대도시의 입구분에 그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구간만큼은 초전도로 바꿔서 2km를 전기로 질소로 냉각을 시켜도 충분히 좀 더 성전순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간 시간이 초과되기는 했는데요. 현재 제가 전달받은 게 마지막 현장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해주셔서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 못 이렇게 짚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이 시야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정적으로 네, 기회를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마지막 현장 질문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네. 예.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잠깐만요. 이... 네, 이메일로 꼭 주시고요. 이렇게 이메일 달라고 하시면 절대 안 보내시더라고요. 아, 예,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꼭 있으시다고 하셨죠. 예. 네, 혹시 2층에 5행에 네, 계신 분. 네. 제가 외면할 수 없는 소리를 내셔서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 궁금한 사람. 소리 지르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하다고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용인 3개구에서 이 전교회장을 맡고 있는 이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교회장 할 만합니다. 제가요, 이게 계속 듣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냉각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초전도체를 상용하는데. 근데 이 우주는 거의 평균적으로 2.2켈빈으로 엄청 차가운데 이 우주에서 초전도체를 좀 이용하는 그런 사례는 혹시 없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우주과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전도 선제를 개발하고 그런 기술을 이제 우주로 가져가면 실제 우리가 열을 낮춰야만 되던 그런 초전도 기술들을 우주 밖에서 차가운 공간에서 우주선에는 쉽게 기부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우주 개발할 때 꼭 필요한 기술이지요. 그래서 태양판 열을 받아들여서 큰 태양전지를 우리가 우주선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것에서 초전도 기술이 필요한 것은 또 냉각된 영역을 또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 다녀오는 비용이 좀 네. 저렴해지면 좀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 드릴 것도 몇 가지 못했는데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가 초전도 상온 초전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영화라는 건 아시지요? 자, 질문. 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바타에서 초전도 상온 초전도체의 물질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언옵테늄입니다. 언옵테늄. 근데 그런 물질이 있습니까? 지구에? 그리고 어떻게 조우되는지 아시죠? unobtainable의 얻을 수 없는 것의 약자 unobtainium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강연 들어보니까 정말 우주 바깥에 unobtainium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unobtainium이 정말 obtainium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연구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무래도 아까 응원단이랑 연결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서울대학교 입학하셔서 응원단으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감 말에 소감의 언옵테늄 하려고 그랬는데 아, 되게 그 저 자신도 이제 25년 정도 상온 초전도는 아니지만 초전도 물질을 뚜벅뚜벅 이제 하면서 내부의 그 헬륨 액화기나 이런 걸 인프라도 어려운 건 알고 사실 어려운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올해 LK99가 갑자기 발표되어서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이게 우리 과학사상으로는 짧은 역사를 공부했구나를 깨닫습니다. 초원천도체 이론도 40년 걸려서 좀 더 발견이 완성되었고 고온천도체도 70년 있다가 발견되었지만 이제 고온천도체와 수소화물천도체는 이제 막 발견되어서 저 자신도 상온천도체 연구를 다시 할 만한 동력을 많이 얻은 그런 바쁜 한 해였지만 즐거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느껴서 그걸 소개해드려서 되게 영광스럽고 또 여러분과 그런 소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뭔가 여운이 남는 네, 그 마무리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